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YG 경제연구소의 차용주 소장과 오늘은 시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소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차용주입니다. 뭐 TV에서 많이 뵀습니다만은 예. 스튜디오에서 또 뵙게 됐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나오셨었죠? 작년 가을에 한번 나왔었습니다. 예, 예. 감사드리고요. 예. 자, 코스피, 코스닥 조금씩 올랐군요. 어쨌든 근데 대북 관련 악재 때문에 조금 약하게 출발했던 것 같은데 예. 조금 플러스로 나서서 다행인데 오늘 일단 장 상황 좀 정리해볼까요? 예, 일단 뭐 최근에 변동성이 굉장히 많이 확대된 상황에서 그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미국 시장의 소매 판매에 대한 증가 그런 호재가 있었고요. 예. 그리고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발표된 대북 리스크에 대한 악재 예. 이런 것들이 부딪히면서 어제 과연 상승 흐름을 오늘도 이어받을 수 있을지 초미의 관심권이었는데 시장은 일단 좀 약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예. 하지만 결국 3포인트 오른 2141.05로 0.14% 오르면서 상승 마감하면서 전강 후약으로 끝났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기준으로 볼 때 여전히 개인들은 현재 지금 그 매수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어제 잠깐 매도에 나섰지만 오늘 다시 1532억의 순매수에 들어왔고요. 예. 반면에 어제 샀던 외국인과 개인들이 기관들이 매도세를 나타냈습니다. 외국인이 예. 520억, 기관이 1160억. 어제 이제 기관이 4000억 가까이 산 거에 비하면 예. 매도로 돌아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뭐 수급으로 보면 소소했네요. 큰 대전은 아니고 그냥 국지전 정도네 이 정도면. 예, 전체적으로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업종별로 보면은 코로나가 이제 다시 재확산하다 보니까 예. 집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음식류 업종이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예. 그리고 언택 관련주들, 그다음에 2차전지 관련주, 그다음에 의료정밀 관련주, 금융업종 이런 쪽들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흐름들을 좀 보였고요. 예. 반면에 운수창고라든지 전기가스업, 그다음에 운수장비, 통신, 철강금속 예. 등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일단은 뭐 현재 다양한 재료를 갖고 있는 SK그룹주들 당연히 돋보이는 그런 모습. SK바이오팜 이제 상장이 얼마 안 남았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것 예. 때문에 지금 SK에 대한 관심이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이버가 간만에 웃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3%대 상승. 반면에 카카오는 보합권에 끝났고요. 2차전지 관련주인 삼성 SDI라든지 LG화학 이런 것들이 강한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셀트리온이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쪽들이 그동안의 차익 매물들이 오늘 나오는 그런 하루였다라고 아니 뭐 삼성전자 오르고 SK하이닉스 오르고 뭐 LG화학 같은 거 오르고 네이버 올랐으면은 장이 좀 더 많이 올랐을 법한데 셀트리온이라든지 이런 제약 바이오 뭐 이런 쪽에서 좀 약세니까 예, 퉁쳐가지고 조금 오르고 끝났다는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코스닥은 거의 보합이군요. 강보합입니다. 0.02포인트 올랐으니까요. 예. 예, 735.40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 여전히 코스닥에서 2000억가량 순매수를 나섰긴 했지만 외국인들이 어제 4000억 샀지만 오늘은 1143억 매도를 했고요. 예. 기관도 817억 매도를 했습니다. 일단은 뭐 2차 전지 관련해서 전기전자 업종이 3%대 강한 흐름들 보였고요. 예. 통신 장비라든지 반도체 이런 것들이 좀 올랐지만 여전히 섬유 의료라든지 비금속 유통 이런 것들이 좀 빠졌죠. 네. 특히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가 2%대 하락세를 나타냈고 예. 그동안 시장을 이끌었던 시젠이 5%대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예. 따라서 전기전자에 대한 그 부품주들 이런 것도 좀 상승하면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언택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조금 올라가면서 시장에 순환매가 도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전기차도 좋았나 봐요. 전기차 개별 재료주 중에 에코프로비엠이라고 예. 저희 종목 시간에도 좀 얘기를 했습니다만 11% 올랐고요. 뭐 예. 전반적으로 거래소 시장에서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가 주도를 하다 보니까 예. 코스닥 시장에서는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가 동반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그렇군요. 보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어땠습니까? 많이 빠졌네요? 아니, 원달러 올랐습니다. 요거 좀 재료가 잘못됐는데. 아, 그래요? 예, 1213.9원으로 6.7원 올랐습니다. 아무래도 예, 워낙 무슨, 약세가 좀 예. 지속되는 그런 모습들 보인 그런 하루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대북 리스크 같은 것들이 그렇죠? 좀 자극했던 것 같군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국내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대북 리스크로 환율이 움직였다라는 부분들도 일부 있습니다만 예. 최근에 환율 움직임 보게 된다라면 국내 문제보다는 아무래도 달러에 연동돼서 움직이는 면들이 좀 강한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시황은 그 호황제가 균형을 찾으려고 그러니까 예. 치열하게 공방전을 하는 것 같아요. 미국의 지표 좋아진 거하고 예. 또 북한이 어제 뭐 전격적으로 연락사무소 폭파 예. 뭐 이런 것들이 내부적인 악재, 외부적인 호재가 싸웠는데 어쨌든
개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는 가운데 네. 상승 반전을 하긴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시황을 기반으로 해서 내일이나 이번 주 투자 전략도 한번 곁들여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뭐 월요일 날 급락세를 완전 진짜 크게 한번 세게 맞았죠. 예.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코스피는 그걸 뛰어넘는 불기둥이죠, 불기둥. 예, 그런 모습들을 예. 보인 그런 모습들을 보이긴 했는데 일단 아직까지는 조금 저는 뭐 시장이 강세다 약세다 뭐 판단을 좀 잃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강세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다시 직전 고점을 뚫어줘야 되는데 예. 현재 지금 지난 금요일부터 뭐 키움증권 같은 경우 입금이 지연될 정도로 자금이 밀묻듯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예. 현재 시장에 있어서의 상승 탄력은 일부 좀 제어되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예. 월요일장이라든지 오늘장이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폭발적인 매수세에 비하면 그만큼 못오르고 그렇죠. 있다. 예, 그러니까 그 거래량으로 투자하라라는 책에서 보듯이 힘은 열심히 쏟고 있는데 그 힘이 뻗어주는 게 조금 약하다. 그걸 우리가 한마디로 하면 소진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느낌을 받고 있고 예. 그리고 현재 지금 그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예. 어제 매수하신 분들이 아니다라면 대략적으로 봤을 때 현재 지금 좀 행복한 고민에 쌓여 있는 거죠. 이익 좀 나 있는 상황이기 예.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여기서 조금만 좀 흔들리게 된다라면 익절될 물량은 언제든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예. 그렇게 된다라면 매수가 오히려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예. 현재로서는 더군다나 외국인과 기관의 뒷받침 힘이 또 없는 상황이고 예. 순전히 개인 여러분들의 플레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뭐 쉬어가는 것들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장세가 그 되지 지수 때다. 않을까. 예. 그렇게 신용 걱정을 많이들 하는 것 같아요. 신용이 네. 많이 늘었다. 그런데 일견 보면 야 예탁금 넣은 걸 봐야지 신용만 넣은 걸만 보냐. 네. 그러니까 이제 예탁금이 워낙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중에 일부가 신용이 늘었기 때문에 그렇죠. 개인의 수급은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그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매수 강도 예.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이제 신용이 부담된다라는 것은 결국 지수가 조정받을 때 신용 매물이 매물을 부른다라고 이제 보는 관점인데 제가 증권에 다니면서 경험적으로 봤을 때 신용 매물이 털릴 때는 장이 꺾일 때 털리지는 않습니다. 그때는 신용을 갖고 계신 분들이 쉽게 손절을 못하고 오히려 꽉 쥐고 있는 상황이죠. 하락할 때 던지죠. 그렇죠. 하락이 중반 정도. 예, 중반과 극단에서 던지게 되는 예. 상황이죠. 따라서 이게 지금 장이 꺾인다고 해서 신용매물이 확 출회되면서 장을 꺾기보다는 네. 일단 신용매물은 장이 더 악화될 때 지금 예. 우리가 코로나19 사태 때도 1600 이하에서 1500, 1400 그렇죠. 신용매물들이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고객 예탁금이 대략 20조에서 40조로 늘은 거에 비하면 예. 상대적으로 적긴 합니다만 예. 아직까지 신용이 시장에 있어서 악재다.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차 소장께서 보시기에 예. 조정 국면이 와도 어색하지 않은 지수대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예. 만약에 그래도 나는 매수해야 되겠다. 보유해야 예. 되겠다. 뭐 이런 적극적인 투자 마인드가 있는 분들이라면 어느 쪽이 좋아 보이세요? 지금 저는 어느 쪽보다는 그거는 예. 이제 순환매가 워낙 빠르게 돌기 때문에 예. 그거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어느 쪽을 말씀드리기도 능력이 좀 안 되지만 저는 이제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제 조심하십사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매수를 말리거나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하지만 지금 만약에 매수하신다라면 네. 손절에 대한 계획을 철저히 세우셔야 된다. 그 얘기는 예. 수익률을 정하고 들어가시란 말이죠.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서 올라가는 거는 뭐 고민이 없죠. 하지만 만약에 장이 꺾이게 된다라면 내가 어느 정도 선에서 장이 꺾이면 손절을 하겠다라는 각오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지 주식시장에 뛰어들 수 있다. 특히 지금은 그런 계획을 철저히 세우셔야만 결정하고 들어가죠. 예, 살아남을 수 있지. 자칫 잘못 여기서 물리게 된다라면 또 우리의 그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신용 쓰는 분들은 더 그렇겠죠. 그렇죠. 신용 같은 경우는 더욱더 그런 부분에 고민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우리 댓글에 누구신지 모르지만 참 시원시원합니다. 뭐 그리고 남자한테는 잘 안 쓰는 용어인데 네? 옥쟁반의 뭐 쟁반의 옥구슬인가 옥쟁반의 구슬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예. 저보다 목소리가 더 좋은 것 같아서 질투가 나네요. 아유, 아닙니다. 자, YG경제연구소의 차용주 소장과 오늘은 시황 정리를 해봤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